20플러스크 때문에 솔직히 샀습니다. 물론 이거 사용을 해서 안녕하세요. 조박사의 피싱 랩입니다. 오늘은 그 유명한 스웨덴의 아부 앰버서더 릴 중에서 리미티드 에디션 한정 모델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부 앰버서더에는 그 기념 모델, 한정 모델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스웨덴의 아부 팬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죠. 하나의 조구 브랜드, 또 하나의 릴 모델이 이렇게나 매니어층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건 참 스웨덴 아부 브랜드가 유일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아부의 앰버서더 릴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과거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부 릴은 이 풋 아래에 번호가 있거든요. 그 번호에 대해서만 연구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아부 동호회에도 뭐 여러 군데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아부릴만을 수집을 하는 컬렉터 그룹들도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또 그들을 위한 거래 시장이 따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도 하고요. 그런 릴 브랜드, 그런 릴 모델은 유일하죠. 다른 데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과거에 이건 뭐 그냥 여담입니다만은 스웨덴은 강철 공업으로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강철, 스웨덴 강철의 그 시너지 효과로 이 릴도 유명해졌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프리미엄이 붙어있다. 뭐 어떻든 간에 이렇게 아부 릴은 아무튼 끈질기게 인기가 많아요. 아 물론 그런데 요즘의 그 아부 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이 인기가 있고 콜렉터가 있고 뭐 동호회가 구성되어 있고 연구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는 1980년대 중반 이전 모델에서만 예, 한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아부의 위치, 아부의 릴 그러면 요즘 앵글러들은 시마노 다이와에 뒤지는 2류 브랜드 정도? 이렇게 돼 있지 않나요? 근데 원래는 시마노 다이와가 이 아부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베끼려고 그러는 시대가 있었다는 걸 아는 앵글러들 알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잘 모르겠어요. 그 정도입니다. 아부에 관련해서 스웨덴 아부의 역사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몇 번 제가 소개를 해드린 일이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920년인가 1922년인가에 아부란 회사가 설립이 됐고 1952년에 레코드 앰버서더 5000이란 모델의 원심 브레이크라는 걸 처음 발명해서 장치를 해서 발매를 하거든요. 그 바람에 그 덕에 전 세계를 정복을 하죠. 전 세계 낚시용 릴 베이트 캐스팅 리 시장을 정복을 합니다. 최초로 원심 브레이크가 장착된 베이트 캐스팅 리를 만들어낸 거니까요. 이 1952년에 나온 레코드 앰버서더 5000이라는 모델이 빨간색 릴인데요. 이 릴이 현대 베이트 캐스팅 릴의 원조나 뿌리는 아니라고 해도 현대 베이트 캐스팅 릴의 완성형 이라고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부는 이렇게 국제적인 그 인기에 힘입어서 무언가를 기념을 해가지고 한정 모델을 많이 생산을 했어요. 무슨 뭐 왕실 납품 모델이라든가 아니면 희귀한 색상의 릴을 뭐 조금 만들어서 뭐 천 개쯤 만들어서 판대거나 아니면 무슨 무슨 기념 모델이라거나 지역별 한정 모델이라는 거나 기타 등등 이런 거를 자꾸 내놔가지고 요즘도 그 수집가들의 관심을 엄청나게 끌고 있어요. 제가 아는 한에서 최초의 기념 모델 그러면은 1976년에 나온
그 카디날 33, 카디날 44의 황실 납품 기념 모델이 있어요. 그게 그 당 1976년에 그 스웨덴의 그 왕인 그 칼 구스타프 16세가 독일의 실비아 공주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황실끼리 이렇게 결혼을 하는데 그때 기념 모델을 내놓은 게 있어요. 지금 사진에 보여드리는 이 모델입니다. 카디날 3344의 구스타브 왕 16세의 이름과 그 왕비의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실루엣으로 새겨져 있는 빨간색 릴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는 이게 최초입니다. 그 이후로 계속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제가 갖고 있는 거는 두 가지 뿐이거든요. 이제 보여드릴게요. 일단 처음 보여드릴 게 CDL 아부카디날 33번이에요. 금장이 근데 하도 사용을 해가지고 이게 딱 금이 벗겨졌네요. 이런 것도 있어요. CDL용 금색 알미늄 스프리인데 이건 순정품입니다. 아부에. 요거는 따로 구입을 한 거고요. 자, 다음이 이겁니다. 에, 75주년 기념 모델, 1995년에 나온 기념 모델이고요. 이거는 95년에 산 거는 아닙니다. 아, 2000년대 들어와서 일본의 오사카에 갔다가 낚시점, 들렸던 낚시점에서 구입을 했어요. 있어요. 이렇게 엠버서더 1500CA 리미티드 5000세트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1939번째 세트예요. 제일 작은 모델입니다. 1500번이에요. 그러면 뭐 각종 워런티 카드랑 그 뭐 CA 리미티드 버전이라고 그런 뭐 각종 설명서서부터 다 들어있고 제가 근데 이거를 산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히플라스크가 있어서 이 히플라스크 때문에 솔직히 샀습니다. 물론 이거 사용을 해서 저는 이거 보관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가 없으니까 전 낚시줄 감아서 낚시도 했습니다. 안동호에서 이걸로 배스 잡았어요. 이건 히플라스크는 사용 안 했습니다. 75주년 이 기념 모델의 특징은 이게 완전히 반짝반짝하는 은색이었다는 거. 이건 클래식 모델이 아니라 파밍컵 모델이었어요. 이거는 물론 클래식 모델도 많이 나왔어요. 저는 이 모델이 좋았다기보다는 그 낚시점에 이거 한 세트 딱 한 개 남아 있었고 1500번은 2500번도 있었죠. 2500번이 훨씬 더 인기가 많았는데 저는 제일 작은 걸로 이 히플라스크가 좋아서 구매를 했을 뿐입니다. 특별한 의미 없이 그냥 샀어요. 가격이 비싸지 않았거든요. 자, 뭐 이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했던 기념 모델은 여러분 아시는 분 많을 텐데 1992년에 CDL 모델이 세트로 나와요. 이렇게 커다란 장에 들어있어서 이겁니다. 완전 금장 세트. 국내에도 꽤 여러 세트가 수입이 됐었어요. 전 직접 봤고, 그 당시에 아부리를 수입을 하던 화로 스포츠가 이걸 많이 수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아마 이거 소장하고 계신 분들 분명히 국내에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보여드렸던 게 1995년에 나온 아부라는 회사 75주년 기념 모델 이렇게 은색으로 쭉 여러 가지 나왔던 거 그 중에 하나 제가 이제 갖고 있는 거고 아 그 다음이 2002년에 50주년 기념 그랬는데 95년도에 75주년이면서 2002년에 무슨 50이냐인데 이거는 엠버서더라는 베이트 캐스팅이 최초로 원심 브레이크가 달렸던 5000번이 나온 이후에 이제 50주년 됐다. 그래가지고 그 옛날 구형 5000번과 그 당시에 최고 신형이었던 모럼을 이렇게 세트로 놓아서 판매를 했었어요. 또 모럼만 색깔 다른 것들 이렇게 사이즈별로 놓아서 하는 것도 팔았고요. 그리고 그 10년 후에 2012년에는 이제 엠버서더 탄생
뭐 65주년 기념, 60주년 기념 모델 그래가지고 나왔었고, 이게 샴페인 에디션 그래가지고요. 샴페인 골드 색깔의 그 릴에다가 샴페인 잔 두 개, 그리고 아부의 루어 중에 제일 유명한 게 토비 스푼이잖아요. 그 토비 스푼 모양은 24금, 24K 넥타이 핀, 요렇게 세트가 되어 있는 것들도 팔았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2015년에 이거는 유럽, 영국이든가 유럽 내에서만 좀 팔았던 것 같은데, 그 살모 스페셜, 살모 그러면은 그거죠. 저기죠. 대서양 연어. 대서양 연어 용이다. 그래가지고 금장, 은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적도 있고, 2018년에는 럼 에디션이라는 것도 나왔었어요. 이거는 저도 해외 나가서 봤다가 럼주가 담기는 바렐 모양, 그리고 앞으로 열리는 장에 릴이 하나 들어있고, 그 아래는 그 다음에 최고급 시가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럼 에디션이라는 그런 엠버서더 모델도 팔았어요. 이제 최근인데, 2021년입니까? 2020년? 재작년인가에 왜 아부 탄생, 아부라는 회사가 100주년을 맞이했거든요. 그래서 이 100주년 기념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루어 세트, 릴 세트, 또 요즘은 뭐 가격은 다르지 않은데 100주년이라고 탁 써있는 릴도 많이 나와요. 현대 진행형입니다. 아직도 계속 뉴 센츄리 그래가지고 뭐 시계랑 세트로 되어 있는 것도 나오고요. 아무튼 100주년 기념 모델이 계속 한정 모델이라고 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느낀 건데, 과거에 이 아부의 리미티드 에디션들은 희귀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소장 가치도 좀 있는 것 같고, 야 이건 뭐 수집가로서 기념 삼아서 내가 한번 이렇게 집에 하나 소장을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느끼게 했었는데, 이렇게요. 처음에는 이게 희귀성으로 콜렉터용 한정 모델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 뭐 5천 세트밖에 안 만들었다 뭐 이렇게. 그런데 요즘 들어서 느낀 게, 이게 한정 모델을 너무 남발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뭔가 이슈를 만들어 가지고 생산하는 일이 너무 많아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아마도 이 아부의 이 리미티드 모델은 계속해서 등장할 것 같아요. 왜냐, 현재도 아부릴은 유명하고,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클래식 스타일만요. 인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그렇긴 한데, 왜 아부의 릴이 유명한지를 알고 있는 앵글러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은데도 이렇게 계속 리미티드 모델을 계속 생산하는 그뭐 의미가 있겠죠. 그들 나름대로. 요즘에 아부리를 좋아한다, 아부의 제품을 좋아하는 분, 그런 앵글러 계시다면은 과거의 그런 클래식 모델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최신 모델, 아주 그 가볍게 나온 특수한 그런 일이지, 오리지널 메이드 인 스웨덴제 클래식 모델은 아닐 것 같아요. 오늘 좀 말씀드렸던 거는 제가 갖고 있는 이 두 가지 리미티드 옛날 것들하고 한정 모델, 뭐 5,000대 만들었다, 뭐 1,000대 만들었다 하는 그런 것들을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이것들이 진짜 과거처럼 100% 스웨덴에서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물론 스웨덴에서 조립은 분명히 했겠죠. 아마 스웨덴 본사에 아직도 생산 라인이 좀 남아 있으면 거기서 소량 생산해서 그 소량만 소화해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부릴의 추억을 갖고 있는 시니어 앵글러들의 향수를 이렇게 자극을 하는 그런 리미티드 버전들. 나쁘게 얘기하면 희귀함을 가장한 희귀하지 않은 한정 생산품으로 소장 욕구만을 자극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상술에 그치고 있는 게 조금 아쉬울 뿐입니다.
아, 근데 뭐 반대로 이렇게 해설해도 아브라는 클래식 모델의 아브 엠베서더라는 클래식 모델의 존재를 지금 젊은 앵글러들에게 알리는 것도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